이런 이제 논문도 이제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 남자하고 여자도 보면 사실 이제 남자애들이 같이 계신데 개놈적으로 보면 은밀하게 말하면 종이 다른 동물입니다. 개놈이 다르니까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이제 독일분하고 이 한국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옆에 저 한국 여자분보다 이 두 남자가 오히려 더 개놈적으로는 가깝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저보다 이렇게 달라서? 가까운 것보다 이쪽이 그쵸. 더. 저쪽이 다른 거죠. 성별이니까. 그쵸. 성별이 더 차이가 크다는 거죠. 그쵸. 왜냐면 개놈이 다르니까. 아예 와, 염색체 하나가 완전히 달라버리죠.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남자가 치명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.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혹시 개놈이라는 상관도 있는 건가요? 당연하죠. 결국은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이 유전자의 문제입니다. 우리는 유전자로 만들어진 생물체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세포 그게 이제 보면 ACE2가 발현하는 게 보면 고환에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남자는 뭔가 바이러스 들어오면 이 접촉할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이 잘 걸린 더 잘 걸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개놈 차이인 겁니다. 예를 들면 10살이었을 때, 20살일 때, 50, 60살일 때 사실은 개놈이 다릅니다. 변합니다, 개놈. 아, 변해요, 개놈이. 완전 다른 몸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. 다릅니다. 이게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방사능을 쬐면 유전자가 바뀌듯이 실제로 돌연변이 일어나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작고요. 그게 많이 변해버리면 암이 되니까 이제 죽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작고 나이가 들면서 이 후천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일종의 녹슬듯이 딱지가 붙습니다. 그러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실은 이게 다른 개놈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 노인들이 면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사 반응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바이러스 개놈이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개놈을 알면 됩니다. 그래서